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이 은혜밖에서는 사모한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의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갈급한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진주를 개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긴 사람만 주지, 사랑하고 그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 주지. 그래서 사모하란 거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울산 사건 나가지고 법계가 지금 20년 동안에 저들이 섬기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리우고 사모한 거야. 사모했어요. 여러분 못 봐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준가 사모한데, 사실은 환경에 어려움 주고 고난 주고 고통 주고, 알고 보면 그런 사건 인생 산전수 많이 겪죠. 별일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해답이구나. 그 전에는 인간의 생각도 하고 이렇게 머리도 굴리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야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점점 깨달아져요. 여호와가 해답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부터 누가 나 도와주기 바라지. 내 성도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그래도 사랑하고 주려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으로 다 누구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본 사람이 건강에 소중함 말고 정말 알아요. 무슨 얘기냐? 어려움 당한 거, 힘든 과정, 그게 오히려 복이에요. 해답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해답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딱 포인트를 거기 정해야 돼요. 뭐 다른 것 없어. 하여튼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고 죽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인가 보니까, 자, 하나님만 섬기라 돌아오려거든 이방신 아스다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상, 탐욕이 우상이죠. 지금 하나님한테가 내 마음을 뺏기고 사랑한 거 있으면 그걸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온통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 사이가 관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제한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만 섬기라. 세 번째, 미식과 금식 성결을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한가 보니까 5절 6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내일을 여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대 우리가 어떻게 범죄했느냐니. 자, 범죄했느냐다 회개하고 금식. 금식이에요. 신속한 응답은 금식보다 더 빠른 거 없어요. 내 생명을 바치고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금식하라면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가능한 기도는 집에서 한 것 안 좋습니다. 일해야 되니까. 쉬고, 몸이 망가지더라고. 하여튼, 시간 내갖고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모여 금식하고, 금식.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피스바라 모이라. 전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앞자에서 있는데, 다 회개하고 부르시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자,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결국, 이스라엘에서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그 다음에, 7절 가지고 읽어봐요. 7절, 시작. 아니,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블레셋의 침략이 들어와. 여기서 이제 넘어져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는데 왜 블레셋의 공격이 오냐고, 왜 안 막아주냐고, 왜 안 막아주냐고요. 여러분요, 어려운 문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에요. 왜? 반드시 사단은 공격이 돼 있어요. 아, 사단이 크게 오면, 아, 내가 큰 복 받으려고구나. 아멘이죠?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 오는 거예요.
미스바가 있다면 듣고 마귀가 막 공격이 들어왔어. 여러분 다윗을 출세시키 누가 했어요? 골리앗이죠. 어? 여러분 자 여호수아를 유대가 만든 것이 여리고성이고 요단강 건너고 모세의 훌륭하게 만든 것이 홍해바다 건너고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러지. 우리들이 편안하고 안일하기에는 절대 복을 안 줘요. 큰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뭐 좀 일을 하고 마귀가 더 역사하고 더 방해하고 그럼 아 하나님이 복이 가까웠구나. 할렐루야.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새끼자 찾기 때문에 이 사자는 죽은 고기 안 먹게 돼요. 지금 죽은 교회는 간질도 안 해요. 어차피 집 바삐어요. 뭔가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고 이런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하고 그거 고비를 넘겨야지. 그래서 아 공격이 오면 올수록 그만큼 마귀가 세게 오니까 마귀가 이미 복받을 거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시다가 기도가 참회하면 옥토가 움직여 진이 났죠.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이긴 게 이기니까 더 역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이 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크게 오면 만큼 감사하셔요? 감사할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죽었구만 그런 소리 마시오. 좀 쉽게 좀 한번 쓰겠어. 근데 하나님의 하시니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은 꼭 이루셔요. 아멘이죠.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마귀와 싸우면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 그때에 이제 두려워가지고 8절 9절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 선생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사무엘 젊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 온전한 번제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뭐예요? 온전한 번제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물 드셨잖아요. 구약의 양이나 소 제사는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서 싸우는데 온전한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자 막 이기는 게 이길밖에 없어요. 온전한 번제 완전히 번제 번제도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은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은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너희 몸을 기뻐하는 그러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번제. 온전히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예? 반드시 야, 엘리야가 불이 떨어질 때도 송아지 각을 떠놓고 사실 그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어요.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해답은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이 일하신 거지 갈라지장 입지에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밖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귀에 들린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간단한 말 같아도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아멘이죠. 사랑의 능력인데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선비는 거예요. 희생 헌신한 거예요. 아싸리 말해서 저거 따지면 져버려요. 절대로. 왜냐하면 원수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줘 지금 일하실 건데 율법적으로 너 잘하고 잘못하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 따지 하나하나. 해답이 어딜까? 마귀만 역사. 절대로 안 돼요. 교회가 시험 들었다. 그래서 회의에서 토의해갖고 해답 어떨까? 절대 안 돼. 마귀 역사하면 분명히 나는 그러면 안 했는데 했다고 서로 그러고 뭐 들었다고 그러고 막 말이 돌고 말 좀 붙여오고 그러면 복잡해지고 절대 안 돼.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금을 씌워가고 네가 죽어. 입을 딱 다물어야 돼. 뭐 해야 돼? 말하지 마라. 말로 따지지 마라. 입만 무겁게 놀리면 이겨요. 근데 그 말해야 돼. 나를 너무 억울하고 보내갖고 나를 우습게 본다니까? 그게 아니야. 생각해봐. 나 잘못했어. 그러면 해결할까?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 상처만 주지.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어?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하셔서 쫓아가지고 가만 안고 쫓아가 죽으셨거든. 실패가 달려서 네가 하는 말만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또 그래요. 내려오면 실패죠. 얼마나 마귀가 그것을 실패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복음이 없어. 기복, 형통, 축복 잘 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거해야 된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을 것 듣고 죽으면 만을 열매지리라 할 때 제가 개척할 때 전도사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 그때 눈이 다 들어오더라고. 많은 열매 땅 안 보이더라고. 많은 열매 어? 야, 많은 열매가 가겠네. 전도 개입 많은 열매 또 많은 열매 아 지금 하나 둘 데리고 이제 개척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 해야 되잖아요. 많은 열매 그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그 말씀 아는 말씀인데 미랄에 올리는데 아 내가 죽어야 되구나. 땅에 떨어져. 자 소굴에 앉아있으면 안 돼. 떨어져야 돼. 밑에 내려야 되겠네. 떨어져갖고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습기차고 걸으면서 자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보내갖고 햇빛 보고 싶어 쏙 나오면 하나 그대로. 미랄의 원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미랄의 우음이 터져나오려면 껍질이 깨지고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 자아가 깨져야 되거든요. 그 자아가 깨진다 그 단어가 쉬운 것 같아요? 남편이 막 이상하게 성질내고 앙땅하고 막 터집잡고 막 달라들어. 붙어버려? 됐던가요? 그때 봐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 아유, 내가 잘못했어. 잘못은 없어도 한번 해봐.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끝까지 생각 못했어. 더 지혜롭게 할게. 나는 당신의 여자야. 그렇게 가르쳐줘도 남자 마음을 전혀 몰라. 나는 당신의 여자야. 당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 끝! 뿅! 가버려. 아멘! 이렇게 듣고도 그렇게 못해. 아이고. 난 당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난 당신밖에 없어. 너 목사 그렇게 좋냐? 날마다 쫓아다니게? 뭐, 아이고, 큰일 나버려.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당신을 위해서 해. 그러면서 눈물을 짜버려. 눈물이 약하거든요. 진짜로. 당신밖에 없어. 나는 내 새끼 기도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 아멘. 진실로 그렇게 해봐. 아멘. 그게 뭐냐.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 좀. 햇빛 보고 싶어 나와. 억울하고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말 다 해버려.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깨지고 죽어. 그래서 참는 건데 미안해. 네가 잘못했어. 교회 시험 들 때요. 저는 그 원리를 알아요. 재직의 석상이 딱 시험 들었잖아요. 한마디만 해. 거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탓하지 마세요. 그걸 싹 넘어가. 할렐루야. 그거 얘기해갖고 제가 이 땅을 사갖고 혼났어요. 근데 땅을 그때 2400평 지금은 더 돼요. 아 그래갖고 돈이 없은 게 계약금 잔금 중도금 보고 잔금은 금융기관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빼 그런 방법을 했어요. 그 대신 청약금고에서 건축원 내주기로 했거든요.
건축 설계 서명 갖고 왔더니 안 해준대. 큰일 났네. 뭔 소리요. 그거 지금 막 입주하고 지금. 아, 큰일 났네. 아, 우리 남성 회장이 한다고 했는데. 3인 대면해야 돼. 아, 그 3인 대면해야 돼. 그거. 우리 남성 회장이 지금 잘 이사가 지금 한다요. 아, 이 양반이 말 못하네.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수십억짜리 땅을 이자, 이자에 건축 허가도 못 얻거든. 사놓고. 아, 큰일 났더라, 큰일 났다. 근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창업 부장을 알아서 해줄 줄 알았대. 이 깝깝한 사람아. 그게 상무정무 사장인데 부장이 뭐라고 해줘. 기울이는데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죽었네 죽었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입을 막았어요. 참았어요. 만일에 그 얘기 있으면 그 사람 못다 모르게 딱 거짓말했어. 왜 이렇게 큰 땅 샀습니까? 자연 녹지라 20% 밖에 안 나오니까 주차장 때문에 샀습니다. 뜻.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신입표. 그래서 중풍이 났고, 막, 그래서 오히려 잘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이 땅을 안 샀으면, 저는 믿음이 저 안에, 거기에 이 앞에 건물 들어오죠. 이 땅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실속에 만들어갖고라도 이러시더라고. 한 명의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게 내가 죽어야 돼. 어쨌든 죽어야 돼. 모든 게 내 책임이라면 돼. 그때 말했으면 그 사람 못 있고 교회가 분열되죠. 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래요.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가 살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자, 미랄, 자, 미랄. 미랄만 되면, 근데 그게 흉내 내서 안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어져. 성질아 죽어서 막 보내갖고 말고. 기도가 부족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미랄로 네가 죽어라. 번제.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도 온전하니다. 온전한. 지금 생각하면 그 남성이 참 고마워요. 그 사람 안에서 이 땅 안 사서. 그러면 이 건물 들어와서 우리 땅은 조그만한 뒤에 쪽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위기고 합력의 선을 주시고 절대 문제의 큰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고 역사 안 나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레를 버렸다. 근데 여기서 우레가 떠져서 자 보세요. 여기서 10절 읽어봐.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이렇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막 와장창 다 막 번개치고 막 해갖고 아주 벼락대려갖고 막 벼락대려갖고 다 파기 이겨버려. 야 나는 그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겠어? 성령의 불. 근데 순서가 불이 그냥 안 와. 번제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 피를 통과해야 돼. 네가 날마다 죽어야 돼. 네가 희생 헌신해야 돼. 네 몸뚱아리 와서 번제 물로 드려야 돼요. 어디에 불 떨어지라고? 불 떨어질 장소가 없어. 몸뚱아리 내놔야지. 응? 오병이, 네 몸뚱아리 오병이에요. 거기다, 응? 축사해야지. 응? 절대 안 해. 싹 빠져나가고. 교회 실력은 누굴까? 누군가 책임져요. 리더자는 책임지는 거예요. 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언제나 번제. 근데 우리를 바르다. 성령에 불이 떨어지라고. 사람들은요, 우레. 처음부터 우레가 안 떨어져. 이 순서가, 단계가 몇 단계로 왔냐, 여기. 일곱 단계 왔어. 일곱 단계.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가 함께도 모이면 성령의 불 떨어지자고 모인 거요. 아멘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레가 와야 돼. 성령의 불이 와야지. 성령의 불. 불이 오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성령 역사에서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불 받아버리고 그래도 세신자가 방언 체험 정도 해야 11조 돼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잘 봐가지고 말씀을 양해갖고 체험을 시켜야 돼. 응답시켜야 돼요. 우리를 바래야 돼.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서 에벤에셀. 에벤에셀. 자 여기서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벨가 아래까지 이렇게 되더라. 사무엘이 돌을 쬐어 미스바와 센사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가 이걸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한계의 분량을 넘질 않아요. 블레셋 다 잡고 싹, 블레셋 다 얻어버려. 다 차지해버려.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에벤에셀, 내가 너한테 분량대로 주었다. 난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내 분량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좀 키워주세요. 그러지?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이 회복이 돼요. 땅이 회복되는데 보니까, 자,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 살 지역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3년 4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사망자가 블레셋 사람 성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의 평화를 찾았더라. 잃어버린 땅을 찾았다. 회복다. 회복. 아이고 이 좋은 곳이 땅 회복 물질 돈 아이고, 왜, 이 좋은 돈이 인자사 나오네. 처음부터 나버리네. 맞아, 맞아. 땅을 다 찾았어요. 회복했어. 사람들은 돈 주래. 돈. 땅 회복. 예변에서. 이것만 주래, 이것만 주래. 그 어쩌라고 그래서. 이거 사랑하면 돼. 사랑합니다. 영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영권이 내가 1억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1억을 지배할 영역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해. 하나도 안 아깝지 않게 줄 수 있었어요. 그 영성이요. 능력이요. 예. 그걸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 영적으로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복 받으셔야죠.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 물질에 복 받자고 설교했어요. 여기 기독교가 뭐 기복신앙 물질에 복이 최고냐? 영적. 당시 안 먹고 살아? 절대 물질 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 문제지. 그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있어. 고상한 애가 설교하니까. 근데 성도들 삶을 몰라.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지금. 어떻게 어려운지도 몰라, 이 나라가 지금. 그 몇 분의 발발 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물질이 복고. 아니, 당연히 복 받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 아, 어떻게 우리 성도들 복 받게 해야 되겠다.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귀신을 쫓아줘야 돼. 가난 귀신. 제가 이번 3부터 그러잖아요. 손 들고, 아까냐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서서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귀신 나가라고 병 나가라고 나는 그 귀신들이 나간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요 그전에 유아실에 있는 분도 나섰다고 막 나섰다고 그랬대. 아 그래? 왜냐하면 귀신이 붙어갖고 그래. 귀신이 그걸 몰라. 귀신 쫓아라니까. 보혈로 하고 성령이고 그들이 가난을 주고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 잘 돼야죠. 나는 성도들 이 헌금을 시험 들지 않고 많이 하게 목사는 1등 목사예요. 절대 못해요. 하게끔 해야죠.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도 했고 작정도 했고 내기도 하고 근데 이 예배당 건축은 작정 안 했어요. 작정이 뭐 됐을까 기억은 안 보세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부흥회 때 하는 거라도 그러더라도 저들이 하게끔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떠납니다. 아세요? 내가 물질 있는데 어디 가요? 막 가요. 하게끔 만들어야 돼. 자, 전도. 전도 동기부여에서 전도하라 하라겠다. 안 들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헌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도 잘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무엘이 통치. 사무엘 통치. 자, 예수님 통치. 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 사무엘 통치인데 이 성도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무엘 마지막 통치가 없어. 지잘났구만. 세상에 가. 사무엘 통치 받아야 돼. 예수님 통치 받아야 돼. 아무리 후받아도. 아멘. 사무엘 통치 안 받으면 어디 가려고. 당회장의 통치 받아야 돼요. 바울이 내가 너희 왕되기 원하더라. 고린도 4장 그런 말이 나와요. 왕되기 원하더라.
그래서 적어도 당회장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통치를 받아야지. 주님 통치를 받아야죠. 아이고 복받고 잘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없네. 그 저주예요. 그 절대로.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절대 어떤 면에서 가감하게 끊고 흠과 틈을 안 줘야 되겠더라고. 예, 돈에 내가 움직인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성도들에게. 그래서 3일 통치 10단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저는 키가 여기라고 봐요. 올해 6권 7권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연이 따라와 버리겠어. 이제 기자 대가리가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언제나 범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뭐 금식 오고 사단이 또 공격 오고 아이고 죽겠네 난리가 나고 별일 다 갖고 언제나 범죄 드리고 나 좀 살려주라고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주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야 복강가에서 야곱이 내게 축복 하셔서 막 그런데 나중에 최후의 벼랑 끝에 서면 복 주고 안 주고 그런 흥정 안 합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 욕심 가질 것도 없어. 다 내려놓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해요. 그게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울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내 남편이 안쓰럽고 내 아내가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없어. 내 힘에는 변해. 언제나 번제 드리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나 번제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불은 안 떨어지고 에벤에서는 안 오고. 근데 이게 오늘 보면 저는 제 가감은 그 이 본문 그대로 순서적으로 딱 나와 있어. 성경이 성경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언제나 번제 언제나 내가 날마다 죽느라 난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죽어요. 감옥 사형받아야 돼. 그걸 통과해야 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 왜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가? 통과해야 사자굴 통과해야 돼.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사자가 우렁 다는데 밤에 같이 있어. 사자가 한 방에 있어. 통과. 그게 뭘입니까? 십자가 통과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 건져 올라오면서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이름이 진짜다고 온 세상에. 그 당시 하나님 참 멋있어요. 바벨론 세계를 통치하니까 그 당시 매스컴이 없는 시대에 아니 사적과 매스컴과 아벤데고 품을 부속에 들어가 버리고 사적에 들어가 버리고 와 왕이 빵짝 놀고 그래서 거기서 다 전도한 거예요. 캬, 멋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멋있게 내가 주면서 죽어. 언제나 번제 기도 다 죽어. 헌신도 죽고 전도도 다 죽고 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냥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적으면 죽음을 통과했어요. 죽음을 통과해요. 그게 언제나 번제예요. 근데 거기서 깨뜨려지고 부서져가지고 영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다 빚으시고 만드시는데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줘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주겠는데 자기는 없고 예수만 있고 하나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쓰지 않아요. 감사하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 지금도 기도응답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기쁨이 될까 그것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원은 들어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도우세요.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하나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해서 이런 온전한 번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에벤에셀의 물질의 복도 받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